보면 오른쪽 눈은 이렇게 깊은 잔주름이 있으시고 전반적으로 아래쪽에 피부 탄력이 없으면서 컬러가 까매져 있습니다. 왼쪽은 이 오비탈 림을 따라서 깊은 주름이 보이고 여전히 이쪽도 잔주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행한 아이필러는 특수하게 닥서클이 심하거나 눈가에 주름이 많을 때 특수하게 고안된 실 리프팅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술한 아이필러라고 하는 겁니다. 눈 안쪽 닥서클이 심하거나 눈 주변에 피부에 주름이 많을 때 시술하는 시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이필러 실은 깊이가 깊은 층에서부터 얕은 층까지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연고마취, 피부 연고마취와 이렇게 국소마취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오비탈 림, 뼈 가까이 깊은 층에서부터 층층이 쌓아온다는 개념으로 시술을 하겠습니다. 팁이 브런트하기 때문에 바늘로 먼저 펑처를 하고 위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게 되면 주름이 보이는데 그 눈물고랑 주름 쪽으로 시술을 합니다. 너무 피부 표면에 가깝게 하다 보면은 실이 눈 주변의 피부가 얇다 보니까 비쳐 보이거나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거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약간 알륨근 OM 근육층이나 근육층 아래쪽으로 주로 삽입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눈물고랑이 깊을 때에는 실을 5개에서 6개 정도 삽입해 주는 게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팁이 브런트하기 때문에 멍이 들거나 붓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OM 근육이 과하게 작용할 때는 눈가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아이필러 스레드를 이용해서 OM 근육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작용하는데 90도 벡터로 실을 삽입하게 되면 근육의 파워가 약해지면서 눈가의 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팁이 너무 눈가에 가깝게 가지 않을 정도로 펑처를 한 다음에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슈퍼피셜하지도 않게 근육층에 삽입한다는 개념으로 삽입을 하게 되면 보통 이 눈가 주름을 따라서 5개 정도를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감고 계셔도 됩니다.
실이 흡수되면서 섬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근육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슈퍼피셜하게 깊은 주름이 보일 때는 그 깊은 주름 아래쪽으로 실을 삽입하게 되면 섬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름이 예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피부 쪽에 얇게 삽입하게 되면 오히려 실이 비쳐 보이거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